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아침은 빵을 먹었고요. 지금 샤워를 했어요. 오늘은 이따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하러 잠깐 나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익은 총각김치를 물에 살짝 씻어서 들기름에 이렇게 지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진짜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랑 밥이랑 먹을 거예요. 이거 진짜 밥도둑이에요. 단촐한 밥상이죠. 맛있어. 진짜 별거 아닌데 맛있어요. 이거 할머니네 가도 자주 해주셨거든요. 할머니가 했던 음식을 엄마가 하시고, 제가 먹고, 할머니 엄마 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은 어렸을 때 생각나요. 밥 먹고 아이스 라떼 마시고 있어요.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봄이 이렇게 아쉽게 가네요. 여러분, 저는 외출을 하고 왔고요. 오는 길에 이삭 토스트에서 토스트 하나 사갖고 왔어요. 베이컨 스페셜 토스트. 제가 원래 햄치즈? 햄 스페셜 토스트? 그걸 먹는데 오늘은 한번 요거를 사봤어요. 이삭 토스트 짱 오랜만. 여기 쌈무도 들어가는구나. 무 맞죠? 오늘은 이거 먹고 편집할 거예요. 오늘 밤까지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까 먹은 바나나는 그냥 워밍업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주로 빵을 먹잖아요. 토스트나 베이글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그때그때 빵을 사서 먹으면 맛있지만, 매번 가기도 그렇고 해서, 한 네다섯 개 사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얼려놓거든요. 빵집 가서 그때그때 살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얼려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서 먹기도 해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커피를 내려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공원에 솔방울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주워왔어요. 이게 천연 가습기 역할도 하거든요. 귀엽죠? 우선 먼지나 좀 더러운 것들을 물로 씻겨내줄게요. 솔방울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로 잘 닦아주고, 저는 끓는 물에 한번 소독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찬물에 좀더 담가둬요. 솔방울 담가놓는 동안 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좀 넣고, 저요 쌈무랑도 오늘 같이 먹어볼 거예요.
오늘은 소시지도 없고 계란도 없어서 그냥 이것만 끓였어요. 우선 그냥 한번 먹고. 어, 매워. 여러분, 쌈무에 싸서 먹어도 맛있어요. 그 약간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잘 어울려요. 매워. 이게 뜨겁고 매우니까 쌈무에 싸면 약간 그 뜨거운 것도 조절해주고, 매운 것도 조금 감소시켜주면서 쌈무에 맛이 살짝 나요. 오늘은 계란이 없어서 아쉽네요. 아, 너무 순삭이네요. 다 먹을 때까지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솔방울이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솔방울이 이렇게 물을 뿜어낸대요. 그래서 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머리맡에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테라코타 화분 빈 건데 그냥 여기다가도 몇개 넣어놔야겠다. 이게 수분이 증발하면은 다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물을 먹여주면 돼요. 제가 요즘 목이 좀 따끔따끔하고 아파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씻을 때 이물질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씻었어요. 그래서 그냥 젖은 수건 걸어 놓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 꼬북칩 맛있다고 해주셔서 제가 어제 사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제 엄마랑 막 계속 먹다가 요만큼 조금 남았어요. 먹어야지. 이게 텍스처는 약간 꽃갈콘이랑 비슷한데, 꽃갈콘보다는 덜 딱딱하면서 콘칩 비슷한 맛이 나요. 근데 이게 네 겹이잖아요. 그래서 씹을 때 엄청 바삭해요. 세상에, 이런 네 겹이. 저 이거 딱 처음에 먹자마자 진짜 이 거북이 표정이었어요. 되게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액세서리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자주 차는 건데, JST나 목걸이고요. 이렇게 차주고, 그리고 귀걸이를 차주는데, 이거 그냥 전에 지나가다가 산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귀걸이를 잘안 차서, 한쪽은 여기 이렇게 밑으로 가 있고, 한쪽은 여기 이렇게 위로 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차는 반지도 이렇게 껴줄게요. 그리고 시계를 차줄 건데요. 디자인의 나라 덴마크에서 온 북유럽 디자인 시계, 노드그린이라는 브랜드의 시계예요. 딱 봐도 스칸디나비아 감성을 담은 것 같은 심플하면서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시계예요. 한번 차볼게요. 우선 여기 비닐을 좀 벗겨주고, 여기 뒤에도 비닐이 있어요. 어때요? 심플하면서 너무 예쁘죠? 저는 노드그린 사이트에서 제품을 둘러보는데 디자인이 하나같이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좋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제품 산업 디자이너인 야코 바그너가 디자인한 프리미엄 디자이너 시계더라고요. 야코 바그너는 뱅앤올룹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헤이든과 같은 덴마크의 디자인 브랜드와 함께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덴마크의 유명한 제품 그리고 산업 디자이너예요. 제품은 간결하고 절제된 라인의 필로소피, 캐주얼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인피니티, 고풍스럽고 앤틱한 느낌의 네이티브 등이세 가지 컬렉션이 있는데, 이 컬렉션 모두 다 야코 바그너가 디자인했다고 해요. 이 모든 라인이 저는 너무 다 예쁘고, 디자인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타임레스 디자인이라서 선택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간결하고 심플하면서 클래식함도 살짝 있고, 캐주얼이나 비즈니스룩 어디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필로소피 라인의 로즈 골드 컬러, 그리고 가죽 밴드를 선택했어요. 사이즈는 36mm고요. 그냥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착용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이게 꼭 화이트 셔츠가 아니라 그냥 티셔츠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게 시침과 분침, 초침, 날짜 표시나 커팅 등을 보면 간결함 속에 디테일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교함과 실용성 그리고 디자인까지 고루 갖춘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손목이 답답한 걸 싫어하고 또 좀 무거운 시계를 차면은 나중에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착용감이 좋지 않은 시계는 잘 못 차는데 이 제품은 디자인도 깔끔하면서 고급스럽고 착용감도 가벼우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 측에서 협찬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가 구매가 기부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착한 소비 기빙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구매가 즉 기부로 이어지는 건데요. 노드그린 시계 한 개가 판매될 때마다 환경, 식수,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후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소비보다는 소비는 하지만 사회에 조금이라도 환원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았어요. 노드그린 시계는 전 세계 무료 배송이고요. 2년간의 무상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시계 고장나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염려도 없을 것 같고 데일리로 찰 만한 시계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매 시 코드 IMHEYJU를 이용하면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할인된 가격으로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해볼까요? 진짜 할인이 되나? 만나서 반가워요. 노드그린 코리아 샵 나우. 자, 요 핑크색도 예쁘네요. 얘를 한번 해볼까요? 바로 구매. 로즈골드랑 실버가 있는데 로즈골드를 선택하고 장바구니 바로 구매. 여기 보면은 가격이 218,000원이잖아요 여기에 코드를 입력해 볼게요. 코드를 적용하면 원래 218,000원인데 185,300원이 됐어요. 그럼 전 이제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